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불로동 대림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는데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검단 신도시로 가격이 오를 기대감도 있지만 인천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서 오래된 아파트라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딸 직장이 서울이라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아파트를 팔고 서울 근교로 전세를 갈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전세로 가야 할지 결정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런 고민하시는 거니까 인천 서구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좀 시세가 떨어져서 고민이신 거고, 이걸 팔고 전세를 갈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전세로 갈지 이게 지금 고민이신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가 입편한 세상인데요. 네. 입편한 세상인데 여기 제가 검단 신도시죠. 검단 신도시에서 이제 바로 벗어나 있는 곳입니다. 이거 불로동. 자, 그래서 여기가 사실 지하철이 일단 걸포 북변 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여기도 거리가 있고요. 지하철 역세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새 아파트가 아니고 2000년 한 중반 정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2005-6년 그러니까 아직 10년이 넘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역세권도 아니고 뭐 인천 2호선 고양선이 이쪽으로 뭐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지금 뭐 최근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실시 조사 신청한 상황이라서 아직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기도 뭐 여기도 지금 뭐 그 인천 서구 입주 물량이 24년도까지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이 공급이 많다는 거죠. 예, 공급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사실 여기가 집값이 오르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매도는 분명히 맞는데 이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 근교로 전세를 가게 되면은 저는 아마 여력이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매도를 해서 서울 근교라든지 이런 쪽에 집을 파신다면은 찬성을 하겠는데요. 이걸 만약에 그냥 매도를 하고 전세로 가잖아요. 전세로 가게 되면은 정말 집을 살 기회가 이제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서울 근교로 가게 되면은 전세로 사는 건 전 찬성을 절대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이쪽이 물량이 많고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도 공급 물량도 뭐 줄어들고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거주하는 집은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지. 이 가지고 있는 집 팔고 전세를 거주하면 그때부터 내 집 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따님의 직장이 서울이라면 여기는 놔두고 그리고 뭐 전세로 인근으로 가든지 하는 게 맞지. 집 이게 한 채라면 이 집을 팔고 그냥 전세로 눌러앉으면은 안 된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필수예요. 네. 내 집 한 채 필수재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투자 가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내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력이 됐을 때 재개발이든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봐서 투자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월세를 살면서 아니면 전세를 살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젊은 분들 뭔가 좀 패기 있게 젊게 좀 부동산도 알고 하는 분들은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위험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거주를 하시면서 어떻게 월세든 전세든 따님은 뭐 그쪽으로 옮겨가든 같이 옮겨가시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훨씬 낫다. 이 집은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집 한 채는 필수다. 네, 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 이 지역에 대한 분석도 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갈지가 너무
고민이신 것 같죠. 그렇죠. 네. 내 집을 갖고 있는데 또 전세로 간다는 게 또 쉽지 않은 선택이니까. 자, 전화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또 문자 남겨주시고 네이버 폼으로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부동산 얘기하면서 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나 너무 걱정되는데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사연 들어온 거 보니까 여러분의 그런 걱정이 좀 물씬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 좀 저희가 해결해 드릴까요? 몇십 년간의 부동산 시장에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부디의 한수 이어갑니다.